안녕하세요. 염색반장입니다. 이번 시술은 블랙백 이후 백금발입니다. 과거 시술 이력인데 엄청 화려하죠? 화려한 이력만큼 탈색 빠지는 정도를 봐가며 작업하기로 했어요. 사용한 탈색제는 슈바츠코프 파이퍼플렉스입니다. 1차 탈색 중에 기화현상까지 생겼고 세척 후 상태입니다. 아찔한 얼룩 상태라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이 정도의 얼룩이라면 퓨어한 백금발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전형적인 블랙 염색 머리여서 아래로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다들 아시다시피 어두운 곳부터 도포해주면 됩니다. 탑 구역은 기화현상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기화현상을 무시한 채 탈색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모발은 피부처럼 자연 회복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요단강 건너게 되는 것이죠. 후처리 클리닉은 사실상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블랙백에는 상황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탈색 도포가 사실상 핵심 포인트고요. 탈색 도포 방법은 염색반장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공개됩니다. 탈색 테크닉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술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빠졌나요? 끝머리는 처음 예상대로 확실히 덜 빠지네요. 블랙백이의 핵심 블루토너입니다. 컬러톤이 베이지로 변했습니다. 이번 백금발 시술에 사용한 염색 브랜드는 아모스입니다. 이번 레시피는 염색반장 멤버십 가입자에게만 공개됩니다. 멤버십 영상은 현재 편집 중이며 분량이많아 여러 회차에 나눠 업로드 됩니다. 손상 방지를 위해 아모스 퀵본드를 넣어줬고요. 잘 섞어주세요. 끝머리를 더 빼고 싶었지만 방문 전 누적 탈색 횟수에 이날 탈색 시술까지 누적 데미지가 상당해서 상의 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준 블랙백이 백금발. 블랙백이 백금발은 어쩔 수 없는 얼룩이 존재합니다. 제일 안 빠지는 곳은 베이지가 한계고요. 블랙백이의 얼룩이 덜 보이려면 베이지 계열이나 브라운 계열이 정답입니다. 이날 시술은 고객님도 저도 도전적인 시술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탈색이 잘 안 빠질 때를 대비하곤 있었지만 생각외로 잘 나와줬습니다. 이것이 실제 블랙백이의 최대 한계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백이는 될 머리가 있고 안 될 머리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